가재 있어요, 가재. 큰 가재. 보이세요? 가재. 와. 가재 좀 보세요. 가재가 있네요. 크다. 빨갛죠, 근데? 빨간 거는 불에 익혀졌을 때 빨간 건데? 원래도 저렇게 빨간가 봐요. 와. 가재도 보고, 비버도 보고, 수달도 보고, 아침에 좋은 거 많이 보네, 여기 와서. 굉장히 더워요. 이 햇빛이 눈에 반사가 돼갖고 이 열이 다 저한테 오는 것 같습니다. 엄청 덥습니다. 네, 곽도영입니다. 저는 지금 크레럴 레이크에 와 있고요. 2200m 고지에 서 있습니다. 물이 엄청 쪽빛 보고 두 번째로 이런 칼데라 화산 호수를 보게 되네요. 네. 백두산이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이거보다. 크기는 백두산이 뭐더 작을지 모르지만 수치상으로는 이 크레럴 레이크가 좀 조금 더 큰데 보기에 백두산이 훨씬 멋있고 백두산은 둘레로 이렇게 삐쭉삐쭉 올라온 봉우리들이 굉장히 멋있거든요. 이게 7,700년 전에 대규모 화산 폭발이 일어나갔고요. 그 산꼭대기가 다 날아가고, 그 다음에 그 뒤로 수백 년에 걸쳐서 비가 오고요. 눈이 이렇게 지금도 눈이 엄청 많이 쌓여 있는데요. 그게 쌓이고 쌓여갖고 이렇게 거대한 호수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오늘 날씨 엄청 맑고요. 바람도 없고 찬찬하고 되게 좋네요. 추울 줄 알고 두꺼운 자켓을 입고 왔는데 지금 너무 뜨거워요. 호수 쪽빛만큼 제 안경알도 아주 새카맣게 변했습니다. 예, 여기 자외선이 엄청 강해요. 지금 얼굴이 너무 따갑습니다. 뜨거워요. 예, 저는 그만 이제 차로 가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아침에 산책하면서 고사리 조금 뜯어갔고요. 삶았고요. 다시 이제 차갑게 하고 된장국 끓여 먹으려고요. 여기 우렁 있고요. 배추 좀 썰고 그다음에 고사리 이렇게 놓고요. 된장 풀어서 그렇게 해서 먹으려고요.
이게 제 아침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제가 국이 맛있게 끓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열어볼까요? 예. 아, 불좀 줄여야 되겠습니다. 넘치겠습니다. 원래는 고사리 따서 무쳐 먹으려고 그랬거든요. 오늘은 무쳐 먹는 거 제가 또 이렇게 한번 보여드린다고 해갖고 무쳐서 볶아서 이렇게 먹으려고 했었는데, 올리브 오일도 없고 마늘도 없고 파도 없고 다른 양념이 없어갖고 갖고 있는 건 된장밖에 없더라고요. 생각나는 게.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이것저것 넣어갖고, 그리고 지금 끓이고 있습니다. 불을 줄이고 줄였는데도 계속 팔팔 끓네요. 고사리 우렁 배추 된장국 드시고 싶으세요? 일로 오세요. 제가 한 그릇 드릴게요. 자, 이제 먹을 시간입니다. 타임 투 잇. 여기다가 풀어 놓습니다. 맛있어 보여요, 오늘은. 그제는 그냥 간장만 맛났었는데, 간장을 너무 많이 넣어갖고요. 예. 오늘은 된장이라서, 된장은 뭐 많이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아, 맛을 한번 볼까요, 또? 어떨지? 좋아요. 지금 이건 우렁 맛이고요. 고사리 맛을 봐야죠. 여기 산에서 직접 채취한 고사리. 산은 아니고요, 산책길에서. 잠깐만요. 부드러워요. 부드럽고 약간 쌉쌀한 맛이 이렇게 또 느껴지고요. 고사리 향도 엄청 많이 느껴져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제대로 고사리를 먹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저는 지금 또 이제 아침을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여러분도 아침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